오늘은 생명의 소리를 듣고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합천 가야산 소리길을 걷습니다. 가야산 소리길인데요, 소리길이란 우주 만물과 소통하고요, 자연과 교감하는 생명의 소리, 우리가 추구하는 완성된 세계를 향하여 가는 깨달음의 길이며, 귀를 기울이면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서울 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하여 소리길이라고 한답니다. 가야산은 해동 휩승지 또는 조선 팔경의 하나로요, 특히 가야산 국립공원에서 해인사 입구까지 이르는 4km 계곡은 봄에는 꽃으로, 가을에는 단풍으로요, 계곡물을 폭죽 물들인다 하여 홍리동이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합니다. 저 멀리 합천의 명산인 매화산하고요, 남산 제1봉 어봉산을 바라보면서 서리길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군데군데요 쉬어갈 수 있는 벤치하고 정자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소리를 들으면서 걷기 좋은 숲길을 걷습니다. 해인사 6.1km가 남았습니다. 와, 사과가 엄청나게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네, 하트 포트존이 있고요, 뒤로는 소리 마실 다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가는 길은 아니지만요, 일단 다리 위에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건너지 않고요, 해인사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우측으로는요, 네, 소리길 오톡 캠핑장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벌써 낙엽들이 다 떨어져 버렸네요. 무릉동 사거리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에서 또 소리길 시작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황산 또 무료 주차장이 우측에 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소리길 시작하는 분들과요, 청량사를 거쳐 매화산 산행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마지막 주막에 똥순이 소리칠 때 들려서요, 하전에 막걸리 한잔 한번 더 봅니다. 소리길 탐방 지원 센터입니다. 간접하게요, 걷기 좋은 소리길인데요, 시원한 숲길을 걸으면서 홍유동 계곡을 바라보고 걸을 수 있습니다. 어우, 소나무가 어마어마해. 그 소나무, 네, 숲이 어우러진 계곡길을 걷는 구간이거든요. 아, 홍유동 물소리를 들으면서 거리가 너무나 운치있고 좋습니다. 가야산 소리길은요, 말 그대로 계곡과 숲길을 오가며
걷는 힐링의 길입니다. 시타쿠타라 해서 돌을 밟으면 자신의 기억들을 되짚어보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는 의미로 작품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짊어지고 갈까? 어떤 걸 짊어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바위에 갇힌 부처를 보다는 작품도 있습니다. 서랫길에서 생태계라는데요.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 등으로 보금자리를 잃은 작은 생물들을 위한 공간이자 서식자 간 연결 돕는 증강단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작은 연못 중앙에 있는 데크가요, 물고기 모양입니다. 해인사 3.9km 남았습니다. 이곳에요, 울창한 천년 노성의 소나무 숲길과 홍려동 계곡의 아름다움은 천혜의 비경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곳곳이 다니다 보면요, 소나무 상처가 많이 나 있는데요. 가야산은 울창한 소나무가 많아 일제 강점기에서 1960년대까지 송지는 의약품, 화약품 등의 원료로 이용됐다고 합니다. 속 껍질은요, 어려운 시절 끼니를 이어주던 구황식품 중 하나였고요. 상처가 있는 소나무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야산 서리길은요, 해인사를 지나는 코스여서 홍류동 맥혀서 통과시 해인사 문화재 관람료와 주차를 또 징수하고 있네요. 수석과 산림이 가장 아름다운 계곡 홍류동입니다. 농산정입니다. 홍류동에 있는 정자로 최천 선생이 여러 제자와 함께 시를 짓고 가득도 두었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 아주 피하기 좋은 장소인데요. 달빛이 잠겨있는 연못 제월담이랍니다. 길상암을 오르는 극경사로 오르는 이 길은요,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심이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마음이랍니다.
북유동 가안이 발전 시설인데요. 이곳은요, 1950년대 시마을 주민이 인근 계곡수를 이집하여 필요한 전기를 자체 생산하던 소수 발전소가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도로를 건너서요, 가해산 휴게소를 지나면 태인사 선보 박물관으로 오르게 됩니다. 법보정찰 해인사입니다. 불보정찰 통도사, 승보정찰 송광사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사찰의 하나로 수능 이정 스님에 의해 신라제 40대 임금 애장왕 3년 10월 16일 왕과 왕후의 도움으로 지금의 대적광장 자리에 창건되었다고 합니다. 해인사의 이름은 해인산매에서 유래되었는데요. 해인산매란 있는 그대로 세계를 한없이 깊고 넓은 바다에 비하여 거친 파도, 곧 중생의 번뇌 망상이 비로소 멈출 때 우주의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속에 비치는 경지를 말한다 합니다. 해인사는 한국 불교의 성지이며 또한 세계 문화유산 및 국보, 보물 등 70여 점의 유물이 있다고 합니다.